광저우 에버그란데의 원정 응원단 2,000명이 오는 19일 포항 스틸야드를 찾아 열성적인 응원을 펼칩니다. 포항은 오는 19일 저녁 7시 반 포항 스틸야드에서 광저우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을 치르는데 포항구단은 광저우와의 홈경기 원정석 티켓 2,000장이 판매됐다며 광저우의 대규모 응원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포항은 1승 1무 2패로 조 3위에 머물러 있고 디펜딩 챔프 광저우는 2무 2패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어 양팀 모두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. 포항 구단은 광저우 팬 2,000명이 원정 응원에 나서는 만큼 19일 경기에서 포항 팬들이 스틸야드를 가득 메워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